인력난으로 한 명만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서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를 끌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소방장비 설치와 초동 진압까지 모두 혼자 몫입니다. 혼자서 그 모든 활동을 한다기에는 부담이 사실 많이 다가오고요. 출동은 않지만 출동 대기하는 그런 근무 시간에도 그 출동의 부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소방관 혼자서 근무하는 1인 지역대가 전남에 28곳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력난과 경무에 시달리는 분야의 공무원이 대거 충원됩니다. 사회복지와 일반직, 소방 분야에서 광주는 130여 명이,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은 430여 명이 신규 채용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엄청 희망적이죠.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소식 자체가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100명보다 뭐 200명, 300명을 더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희망적인 소식이죠. 여기에 파출소 지구대 순찰 인력과 독립청으로 다시 분리된 해양경찰 등도 추가 채용이 검토되고 있어 광주 전남에서만 200여 명의 증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광주 전남에 공무원 채용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